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도시제조업 거점반장 노수임입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청 도시제조업 거점반은 서울시 내 패션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패션 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내용은 이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유통 판로를 지원하여 조금이라도 매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2020년부터 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저희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패션 서밋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 시청해 주시는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과 국내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패션 산업 비대면 유통 판로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패션 산업의 변화와 이에 맞는 서울시 패션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패션 산업계는 국내는 저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대단히 급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코로나가 시작이 2020년 1월에 시작됐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매출이 전년인 작년 동월 대비 39.7%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는 수치로만 나타난 거고 패션 산업계의 판매자들의 스스로 느끼는 매출 감소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의 부진,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고 있고 원 부자재 조달이 차질을 받으면서 수출 체감 경기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패션 의류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 계약을 해지하고 신입사원 공채를 중단하며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고 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하는 집콕족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제품과 소비도 다양한 트렌드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땡땡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굉장한 그 매출의 증가세를 가져왔는데 비대면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패션 의류 산업계의 경우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여주기식 소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트렌드와 지금의 패션 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패스트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 모델은 패션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슬로우 패션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맥시멀리즘보다 유행,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며 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의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소비 강화와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국내에 있는 패션 의류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판매를 위한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전략 아이템 중심으로 제품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전략들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패션 업계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테크 기반의 SCM을 구축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이나 패션 의류 업계에서 더 많이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와 함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AI 추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매칭한 SCM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개인 간의 소통에 맞는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악화된 패션 기업들의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그리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유통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비대면 판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코로나 확산으로 패션 산업계의 매출이 급감됐다는 것,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택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패션 의류 기업들이 언택트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어떻게 전용 브랜드 출시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뭐 고민과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브랜드 디자이너 분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 현장에 직접 수출 판로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또한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마케팅을 패션 의류 산업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MD분들도 같이 모아놓고 저희가 조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패션 브랜드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로 드러났고 플랫폼에 얹히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서 필요하는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가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플랫폼 사이에서 그러한 지원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이나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대면 글로벌 판로 지원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서 패션 기업의 해외 판례를 먼저 지원하는 사업, 두 번째로는 그 해외 판로나 국내 비대면 플랫폼에 얹힐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통해서 패션 기업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 더욱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셋째, 이러한 플랫폼을 찍을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에 얹힐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을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자료를 가지고 비대면 패션쇼 개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에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 실행 과제를 가지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글로벌 판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패션 브랜드 업체를 선발을 해서 지금은 아마존이지만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8월에 공모를 통해서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 브랜드 100개사를 선정을 했고요. 선발 방식은 서울시와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을 하시는 아마존 관계자분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같이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으로는 업체의 준비도, 제품의 성격, 이게 과연 비대면 플랫폼에 얹혀서 매출이 가능한 제품인지 등을 심사해서 선정하였고요. 지금 열심히 그 선정된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 마케팅과 물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 100개의 업체들이 해외 배송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저희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0개 사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비대면 글로벌 팔로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얹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업체로부터 그 현장 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패션 기업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에 얹힐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디지털로의 이행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소규모 패션 브랜드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랑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연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작은 규모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서울 소재 패션 브랜드 50개사를 선정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화제성 있는 다른 셀럽과 아니면 인플루언서와 같이 초청하여 스스로 판매를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각 업체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DDP 패션몰, 동대문에 있는 DDP 패션몰 4층에 전문 스튜디오를 6개를 설치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기업 누구나 그 와서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시범적으로 오픈을 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그 인기를 실감하였고 이거를 내년에는 동대문뿐만 아니라 금천, 성동 등 의류 제조업들이 직접해 있는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공공 인프라에 대한 그 선제적인 구축이 서울시가 이제 처음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여러 국가나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면 많은 그 소규모의 영세의 그 의류 판매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구축의 다른 측면으로는 마이스타일 랩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DDPA 내에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AI를 통해서 저희가 패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소비자 개인에 맞는 동대문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서 자기의 체형과 자기의 성향을 이제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가장 이제 맞을 수 있는 전문 스타일을 추천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를 원한 경우에는 그 제품이 어디에 있는 매장 위치와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가서 금방 가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방문형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이거를 집에서도 방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구성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비대면 패션쇼를 연계해서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처음으로 비대면 패션쇼를 그 판매와 연계된
패션쇼를 개최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매출로 실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대백화점하고 처음으로 연계해서 했고 10월에는 네이버에 있는 디자인 윈도우와 연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비대면 패션쇼를 통한 판로 지원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10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곧 보도자료도 배포할 예정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영상 시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365 디지털 패션쇼 라이브를 7월에 처음으로 개최한 사진들입니다. 많은 열띤 그 시청이 이루어졌었고 실질적으로 몇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가 돼서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해서 비대면 유통판로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이제 실제로는 많은 기업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더욱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연말부터 현장에 계시는 업계의 이제 임직원분들, 디자이너분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못 듣는 그러한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청하시는 국내외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하고 그것을 적극 채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은 happyend@seoul.go.kr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약소하지만 소정의 상품도 드리는 방안을 모색해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패션업계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드는데요.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AI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패션 제품을 추천한 서비스는 보급화된 지 오래인데요. 서울시는 이미 보급화된 서비스와 어떤 차별화된 별도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AI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마이스타일 랩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동대문 제품들을 축적을 해서 동대문 제품들을 가지고 자기의 취향과 그다음 자기의 치수를 입력을 하면 기존에 있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이렇게 표출해서 제안을 드리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러한 기성 제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본인의 치수와 본인의 성향을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맞춤형 테일러 하시는 브랜드사에게 또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제품을 지원받아서 저희 그 AI 기반의 마이스타일랩 시스템에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기성복이 아닌 맞춤 제작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직접 소통이 운영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수치를 재거나 가봉을 하는 등 대면적인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테일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AI 서비스 등의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올해 시행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때 기성복이 아닌 재단을 통한 그런 맞춤형 제작품도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본 서밋을 개최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소규모 패션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고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또한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패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패션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지속 가능성, 윤리성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런 뜻깊은 활동들을 많이 알고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